안녕하세요. 소담한 작업실입니다. 올해 데일리 리포트는 이렇게 60 바인더에 종이를 넣어서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면 예쁜 크리스마스 선물 박스로 다이어리 표지를 만들어 봤고요. 뒤에도 커버처럼 세트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꺼운 종이가 앞뒤에 있어야 안에 있는 종이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귀여운 리플렛도 놓아서 페이지를 나름 구분해서 써보고 있어요. 이 종이들은 쓰고 남은 노트에 종이들을 잘라서 60 다이어리 내지로 활용해 본 건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 게 눈에 보이죠? 각 종이마다 데일리 리포트 한 달치를 미리 준비해서 이 분량으로 세 달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뒀어요. 그동안 썼던 다이어리를 정리하면서 남은 종이들도 따로 보관하게 됐는데 제가 모든 다이어리를 잘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빈 부분이 많았어요. 필요한 기록만 정리하고 다이어리 부피도 줄일 겸 빈 종이는 따로 메모지로 쓰려고 달라뒀어요. 그렇게 모인 종이가 이렇게나 많이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노트에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싶기도 했지만 데일리 리포트는 아시다시피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 노트에 쓸 수 있는 기록이니까 빈 종이들을 활용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60 바인더만 사서 종이를 넣었고요. 기존에 쓰던 데일리 리포트 사이즈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바인더에 들어갈 종이는 좀 더 작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쓸 분량도 적어져서 부담도 덜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언젠가 써야지 하면서 쌓아왔던 종이들 중에서 데일리 리포트 쓰기 좋은 종이를 골라볼 건데요. 그림일기 쓰려고 했던 다이어리 내지도 있었고 종이가 너무 얇아서 다 쓰지 못한 노트 종이도 있었고 스케치북 종이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데일리 리포트 쓰기에 좋은 줄글 노트 종이들이 넉넉하게 있어서 한번 이걸로 내지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앞으로 계획이 되어줄 예시 종이를 한 장 만들었어요. 왼쪽에는 원형 시간표 포스트잇을 붙여서 하루 24시를 어떻게 보냈는지 정리해 보려고 했고요. 이런 귀여운 작은 포스트잇이 있길래 이거는 날짜 스티커 대신 날짜를 직접 적는 걸로 써볼까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는 평소에 쓰던 데일리 리포트 형식을 미니멀하게 쓸 계획이었어요.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영상을 찍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이 형식과 많이 다른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종이들을 예시 종이처럼 잘라주는 작업을 했어요. 이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방구석에 있던 종이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노트를 쓰고 남았던 종이들은 제 마음 한켠에 작은 죄책감으로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데일리 리포트로 활용하면서 이 종이들의 좋은 추억을 담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샘플 종이에 구멍을 미리 뚫어주고 다른 빈 종이에 형광펜으로 구멍 위치를 표시해두면 구멍을 통일감 있게 뚫기 편해요. 저는 이렇게 세 달 쓸 수 있는 분량을 만들었고 종이 종류와 크기가 미세하게 달라서 본의 아니게 달마다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데일리 리포트를 쓰다가 중간에 구분할 수 있는 두꺼운 종이를 끼워두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 종이를 추가해서 데일리 리포트 외에 수영일기도 틈틈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수영에 빠져서 수영일기용으로 노트를 따로 만들까 하다가 꾸준히 잘 쓰고 있는 데일리 리포트 안에 껴두면 같이 꾸준히 쓰는 루틴이 자리에 잡힐 것 같아서 새 노트 대신 종이를 추가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60 다이어리에 데일리 리포트를 쓰는 게 과연 잘한 선택일까 고민도 했었는데 한 달 써보니까 확실히 후회 없는 기록이었어요. 바인더는 반투명 재질이라 이 위에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고 표지도 계절마다 바꿔 끼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내지를 셋업할 때 사용했던 예시 페이지도 앞면에 두고 참고하면서 썼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처음에는 왼쪽에 원형 시간표를 채우고 오른쪽은 기본 데일리 리포트 형식으로 가려고 했어요. 중간중간에 그림도 추가해서 나름 열심히 채워봤어요. 그런데 매주 리뷰를 하고 보니까 원형 시간표가 그릴 때는 재밌는데 돌아보기 할 때는 패턴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하루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원형 시간표로는 평균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형 시간표가 포스트잇이다 보니까 매번 풀칠하기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변경한 게 원형 시간표를 그냥 줄글로 간단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왼쪽에 기상시간부터 취침시간까지 적어서 형광펜으로 집중시간, 외출시간, 운동시간을 체크했고요. 이렇게 해두니까 다른 날들을 함께 겹쳐보면 한눈에 어느 시간대에 집중을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동안 잘 사용하다가 뭔가 데일리 리포트를 안정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가 불편할까 고민해보니까 좌우 균형이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계획했답니다. 제가 최종으로 지금 쓰고 있는 데일리 리포트 구성은 이렇게 좌우 위치를 바꾸고 왼쪽에 데일리 리포트 항목들을 적고 오른쪽에는 자유롭게 그림일기와 글을 추가했어요. 특히 타임라인을 왼쪽 오른쪽 둘 다 추가했는데 왼쪽 타임라인은 수면 시간을 표시해서 주로 언제 잠들고 언제 일어났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했고 오른쪽 타임라인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덩어리로 파악할 수 있게 표시했어요. 타임라인을 왼쪽 오른쪽 미니멀하게 표시해두고 데일리 리포트 내용을 중간에 채우니까 알차면서도 하루 루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이라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버전을 소개해드리려고 이제서야 새해 데일리 리포트 영상을 찍어봤어요. 새해가 되면서 데일리 리포트는 자기 전 1시간 안에 쓰는 걸로 루틴을 바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앞 페이지를 참고해서 타임라인 숫자를 적어줍니다. 30분 단위도 표시하려고 선 위에 숫자를 적어줬고요. 그래서 한 칸 단위가 1시간이고 30분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반 칸을 칠하면 돼요. 오른쪽도 타임라인을 그어줍니다. 맨 위에 날짜를 적어야 나중에 페이지를 겹쳐서 비교하기 편해서 날짜와 요일을 꼭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평소처럼 데일리 리포트를 셋업해주면 돼요. 저는 이제 투두리스트를 플래너로 옮겨서 데일리 리포트에는 루틴과 회고 위주로 항목을 줄였어요. 날짜, 취침시간, 기상시간, 오늘 한 운동, 오늘 읽은 독서, 오늘 쓴 모닝 페이지, 그리고 하루 좋았던 점, 하루 아쉬웠던 점, 하루 배운 점, 다음날 바라는 점, 식사 체크, 마무리로 감사 일기,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 항목을 정했고요. 왼쪽에는 수면 시간을 회색 형광펜으로 표시해주고 오른쪽에는 기상 시간부터 취침 시간까지 일과를 체크할 수 있는 타임라인을 그렸어요. 특히 오른쪽 페이지는 비어있는 페이지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일기로 채우고 있답니다. 데일리 리포트 쓰는 순서는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정리되더라고요. 이렇게 적으면서 오른쪽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식사 기록은 먹을 때마다 찍어둔 사진 정보를 보면서 적는데 이 부분이 올해 데일리 리포트 쓰면서 더 중요해졌어요. 타임라인을 매 시간 붙잡고 썼다가 이제 한꺼번에 데일리 리포트를 같이 쓰다 보니까 이 식사 시간을 바탕으로 하루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식사 기록 부분을 잘 활용하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감사일기는 제일 마지막에 적습니다. 타임라인 칠하는 형광펜은 집중시간, 외출시간, 운동시간 이렇게 세 가지로만 일단 정해뒀고요. 기상시간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시간별로 형광펜을 표시해둡니다. 아까 쓴 식사시간을 참고하면 오늘 몇 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시 떠오르기 편해요. 이렇게 타임라인까지 표시해두면 오늘 있었던 메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생각나겠죠?
그거에 따라 하나씩 그림을 스케치해 줍니다. 올해는 매일 낙서처럼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림 일기를 데일리 리포트에 추가하게 됐는데요. 그림이 같이 있으니까 데일리 리포트가 좀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까지 채우면 감사일기 쓰기에도 좀더 수월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데일리 리포트 가장 마지막 순서로 적었어요. 저의 데일리 리포트 기록 과정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딴짓하면서 기록하면 1시간이 넘고, 기록에만 집중하면 보통 30분 정도 걸렸어요. 작년보다 종이 크기는 작아졌지만, 두 면을 쓰다 보니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 두 면을 모두 쓰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분량으로 한 페이지 혹은 더 작은 노트를 써보세요. 새롭게 데일리 리포트를 쓰면서 초반에는 우왕좌왕 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기록에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도 기쁩니다. 올해는 이60 다이어리에 데일리 리포트를 하나씩 잘 채워볼게요. 여러분도 즐겁게 기록 생활 이어나가길 제가 응원할게요. 사실 컬렉션 노트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저런 방식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해 봤지만, 이번 컬렉션 노트는 한번 업고 가려고 해요. 저에게 맞지 않은 기록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맞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돌아보며 그 부분을 보완, 수정해서 즐겁게 할수 있는 기록을 찾아보려고 해요. 언젠가 이 실패한 컬렉션 노트도 영상으로 꼭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해도 소담한 작업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담한 영상에서 만나요.